관용호 하나 보겠습니다. 서양의 격언인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을 때는 창문을 하나 열어둔다. 많이 들어보셨던 거지요? 문의 양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로 쓰일 때는 일성으로 쓰이는 샨이, 양사로 쓰일 때는 사성입니다. 이샨문, 이샨窗. 문과 창의 양사 샨 제일 많이 쓰고요. 문의 양사로 따오를 쓰기도 합니다. 이 대사는 이혼 변호사에서 나왔습니다. 땅 상디 웨이니 관상 이따오만 이딩회 자이 치타 디팡 웨이니 다카이 이산窗. 사실 여기에 웨이는 개의의 느낌이죠. 땅은 뭐뭐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문 하나를 닫아줄 때는 분명히 다른 곳에 당신을 위해서 창문 하나를 열어줄 것이다. 当上帝为你关上一道门，一定会在其他地方为你打开一扇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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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늘 대사에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런 뒷말이 이어졌지요? 뒷말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后来我发现，原来上帝关上那扇门的时候，他顺手把窗户也给关死了。后来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 原来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 문을 닫을 때 顺手 하는 김에 창문도, 여기에 게이는 바자문에 괜히 쓰이는 게이입니다. 관스러. 스가 결과보호로 쓰일 때는 꽉, 꼭, 융통성 없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창문도 꽉 닫아버렸어요. 역시 이혼 변호사의 드라마 대사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后来我发现，原来上帝关上那扇门的时候，他顺手把窗户也给关死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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